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페리스톱 시간입니다. 친구들, 썸네일에는 바다에 빠진 초이 카들이 나왔는데요. 바다에서 레이싱을 하는 걸까요? 바다에 빠지면 초이 카는 어떻게 건지지? 그럼 리뷰를 보러 가볼까요? 슝슝! 페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나가 수술 중인가 봐요. 무사해야 할 텐데. 신이시여, 제발 수술이 잘 끝나기를. 제발 도와주세요. 어? 유나야! 마취가 아직 안 풀려서 자고 있어요.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단다. 이젠 유나한테 달렸어. 힘을 내서 잘 버텨줘야 할 텐데.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거야. 옆에서 잘 지켜봐 주어라. 오늘 밤이 고비라고요? 유나야, 걱정 마. 오빠가 항상 네 곁에 있을 테니까. 우와, 여긴 어디죠? 섬인 것 같은데? 여긴 제3스테이지 세 번째 경기가 열리는 곳이고요. 지금 모든 바이터들이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다 위에 만들어진 아주아주 스페셜한 코스에서 열리는데요. 스페셜한 만큼 코스에서 벗어나면 바다 속에 퐁덩 빠질지도 모른답니다. 코스도 까다로운데요. 무리를 지나는 잠수교 코스에다 끊어진 라인을 점프하는 코스까지 긴장감이 넘치네요. 파이터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좋았어. 아그니온 임펄스 세팅 완료다. 두고 봐. 내가 꼭 우승할 거니까. 어? 사신! 사색에 잠긴 거야. 뭐해? 야,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어? 어? 머신도 세팅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야? 곧 예선 시작한단 말이야. 아, 아니, 서세인 말이야. 보니까 오늘 여기 안 온 것 같아서. 진짜? 오늘 기대하라고. 어떻게 된 거지? 저번에 기권하고 중간에 갔잖아. 혹시 뭐 안 좋은 일 생긴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근데 네가 지금 서세인 걱정하고 있을 때야. 지금 니코가 석자거든. 지난 경기 때 코스아웃 된 거 까먹었어? 아이, 아, 진홍주도? 내 아픈 곳을 찌르다니 잔인하구나. 장난치지 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있겠냐. 그렇지만 자신, 정말 미안하다. 난 이 레이스에서 절대 질 수 없어. 야, 서세인! 승부는 정정당당하게, 알지? 어. 누가 이기든 간에 서로 원망하지 않기다. 다른 다크솔저스 녀석들은 다 반칙을 했는데 그래도 서세인은 정정당당히 싸웠어. 오늘은 어떻게 했어든 꼭 승부를 내고 싶었는데. 에이, 서세인 그 녀석 대체 무슨 일인 거냐고. 네 걱정이나 하란 말이야. 야! 예선전은 타임 트라이얼. 한 대씩 출발해서 코스를 총 3바퀴 돌고 들어오는데요. 1위부터 7위까지 오른 선수들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진홍주. 잘해보자. 아그니온 임펄스 레디 파이트. 와, 바다 위에서 달리는 이색 레이싱은 과연 어떨까요? 바람의 속도, 방향, 날씨,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까지 다 계산해서 세팅을 했지. 완벽해! 우승은 내 거라고! 도전합니다. 레디 파이트 고! 스카이번의 기록은 2분 13초 36. 울트라 레니어스의 기록은 2분 14초 77. 디스페이터의 기록은 2분 11초 2. 골디언 크라운의 기록은 2분 14초 03.
다크 솔저스가 1등, 2등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 분발! 분발! 말도 안 돼. 다들 왜 저렇게 빠른 거야? 이런 게 바로 레이스의 묘미지. 서세이는 진짜 안 오려나? 지금이 기회야. 내가 녀석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보스한테 보여주겠어. 서세인의 그늘에 가려 2인자로 머물러 있진 않을 거라고. 하이퍼 칼바리 정말 빠릅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무사히 코너를 돌 수 있을까요? 버텨야 돼, 하이퍼 칼바린.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다. 아, 안 돼. 그럼 난 또 밀린단 말이야. 2분 10초 67! 최고 기록입니다! 한숨에 1위로 올라서는 해커 선수! 아주 잘했어! 블랙 하울링 비스트의 기록은 2분 12초 48! 제피러스 호크의 기록은 2분 13초 19! 크리스 선수가 4위로 올라서며 8위로 밀려난 진홍주 선수! 안타깝게도 예선 탈락입니다! 홍주가 열심히 세팅한 만큼 다른 참가자들도 진짜 열심히 세팅했나봐요. 탈락이라니... 이번엔 나갈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 홍주야. 레이스란 게 원래 그래. 기회는 또 있으니까 잘 준비하면 되지. 타임 트라이얼! 마지막 주자는 바로 차신 선수입니다! 신아, 잘하고 와. 절대로 지면 안 돼. 내 몫까지 열심히 해서 꼭 1등 하는 거야! 응, 걱정하지 마. 1등은 나한테 맡기라고. 이거 참 난감하네. 어? 그럼 내가 예선 탈락일 텐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행운을 빌어줄게. 아, 고마워. 차신 녀석, 건방지게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결승전의 폴 포지션은 바로 이 헥터님이시다. 뭐야, 서세이는 끝까지 안 나타나네. 아이, 몰라 몰라. 일단 지금은 레이스에 집중하도록 하자. 출발부터 엄청난 속도로 진주하는 제트스토 한 번. 1위를 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가라, 제트스토 한 번. 벌써 두 바퀴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데요? 빠르다. 와, 빠르긴 진짜 빠르다! 헥터, 긴장해. 잘하고 있어! 1등은 내 거라고! 야, 서세인! 지금 뭐냐? 진짜 서세인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왜 그래? 속도를 내! 더 빨리! 더 빨리 달리라고! 왜 저러지? 신이 저 녀석 아무래도 레이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바이터랑 초이카는 하나라고나 할까? 신기하게도 바이터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거든. 지금 본 것처럼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야. 바이터의 마음이랑 하나? 제트스톤분의 기록은 2분 12초 27! 초반에 폭발적인 스피드로 멋진 주행을 보여줬지만 후반에 속도가 떨어져 3위를 기록합니다. 타리왕 선수는 8위로 밀려나며 예선 탈락. 너희 세 명 다 결승에 진출하다니 기특하구나. 잘했다. 보셨죠? 전 더 이상 2인자가 아닙니다. 이제 1인자는 저예요. 글쎄다. 그건 끝까지 지켜봐야겠지. 네? 예선 종료까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타임 트라이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선전을 마치고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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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보트 한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마 서세이? 포기하지 않고 왔구나. 응원할게. 안 되지. 오! 서세인이다. 녀석 드디어 왔구나. 유나야, 괜찮아? 난
이제 괜찮으니까 오빤 얼른 가서 경기 잘 치르고 와. 유나야,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그래, 이번엔 내 차례야.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 예선전을 마치려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서세인 선수. 섀도우 베이모스로 카리스마 넘치는 주행을 선보이며 2분 8초 86을 기록! 1위에 오르며 폴 포지션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난 영원한 2인자란 말이야? 이번 일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술이 잘 끝났나 보군. 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은혜를 갚는 방법은 하나다. 그게 뭔지는 알고 있겠지. 네, 반드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드디어 복귀된 차신과 서세인! 기다렸다고. 야, 서세인! 너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을 텐데. 아이, 뭐 암튼간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판을 내자고. 그러지, 그렇게 원한다면. 서세인,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는 할 줄 알아? 오늘이야말로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헥터! 어? 지금 제트 스톤볼이 접근하고 있다. 아무도 서세인을 방해하지 못하게 네가 막아라. 반드시 서세인을 우승시켜야 한다. 어? 네, 그렇게 하죠, 보스. 역시 직선을 감한 제트 스톤볼! 단숨에 두 배를 앞지르며 선두에 있는 섀도우 베이모스를 바짝 접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대로 달려서 섀도우 베이모스를 날려버려! 지금이다, 바이퍼 컬버린! 끌어당겨라, 바이퍼 훅! 뭐야? 네가 앞질러 가도록 내가 왜 그냥 뒀는지 알겠냐? 디스페이터! 강력한 전자파! 비터 웨이브! 벗어나! 제트 스톤본! 빨리! 양쪽 공격으로 속수 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자신 빠져나와! 이젠 늦어서 안 돼! 바이퍼 컬버린이 엄청난 자기력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거야. 제시, 전자파에 출력을 올려라. 출력을 올리라고? 그러면 디스페이터한테도 데미지가 갈 텐데. 네, 그렇게 하죠. 디스페이터, 비터 웨이브, 맥스 파워! 이런, 큰일이야. 저러다 제트 스톤본 폭발해버리는 거 아니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뭐 이렇게 끈질긴 녀석이 다 있어. 이러다가 디스페이터가 먼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어? 좋아, 카메라가 있는 저 사각지대에서 끝을 내자. 여기까지다! 비스트 대신! 어! 안 돼, 디스페이터! 하하, 치사하게 플레이하다가 호우대기 당했지? 쳐놓고 잘했어! 이런, 조금만 더 하면 됐을 텐데! 쳐놓고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너 나한테 빚 하나 진 거다. 반드시 갚아라. 드디어 마지막 컴백! 서세인이 1위를 지키면 멋지게 꼴이 날 것인가? 아니면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자신이 역전승을 거둘 것인가? 하지만 뒤따르는 3, 4, 5위도 우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 안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 지금은 유나만 생각하자.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우린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이 세상에 둘만 남겨졌지.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유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가족을 잃을 순 없어. 유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난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야. 그게 설령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라 해도 유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간다 서수인! 오늘은 꼭 승부를 낼 테니까 각오해! 가라! 제트 스톤본!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제트 스톤본! 섀도우 베이모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섀도우 베이모스, 이대로 크래쉬되고 말 것인가? 제트 스톤본! 어서 크래쉬해버려! 섀도우 베이모스! 베이모스 베리어! 어! 엄청난 폭발입니다! 스톤본 코스아웃 되나요? 절대로 질 수 없어! 바람을 타라! 제트 스톤본! 라이딩 온 에어! 하늘로 치솟은 물기둥 때문에 초이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난 볼 수 있어. 좋아, 그대로 앞지르는 거야. 어? 물기둥을 뚫고 나온 섀도우 베이머스! 어? 제트 스톰은 타이어가 터지면 코스 아웃! 야, 서세인 너! 대체! 서세인 결국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네요. 반칙을 쓰다니. 이제 꼬린 지점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선두는 서세인의 섀도우 베이머스, 2위는 천우코의 블랙 하울링 비스트, 3위는 크리스의 제피러스 호크. 순위는 정해진 것 같군요. 글쎄, 그건 아직 모르지. 부스터 원, 플라이 와이번! 뭐야 저거? 꼬리! 1위는 서세인, 2위는 아이작, 유나야, 이것 봐. 오빠가 우승했어. 이렇게 해서 종합 순위는 서세인 선수가 1위를 탈환! 7위였던 아이작 선수 4위로 껑충 올라왔습니다. 누가 최종 우승을 할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있다. 이거 네 거 맞지? 자신, 우리도 가자. 너? 야 서세인! 거기서! 야 서세인! 너만은 반칙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왜 그랬어? 순진하긴. 그렇게 믿고 방심한 거야? 깜빡한 거 같은데 난 다크솔저스의 에이스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 그래도 넌 다른 녀석들이랑 다를 줄 알았다고! 야 서세인! 서세인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아, 얄밉기도 하고. 베리의 발티 초이카 사전. 바다에 빠진 초이카. 처음에 바다에 빠지는 초이카를 보면서 영영 못 건지는 거 아니야? 고장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사람은 사실 베리예요. 헐, 빠지면 어떻게 건지려고 걱정하던 찰나 디스페이터 빠지는 장면 보니까 밑에 그물이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초이카 장난감도 물에 빠져도 고장도 안 나고 심지어 물속에서도 잘 달리는 걸 인증한 적 있었죠. 하지만 빠진 다음엔 잘 말려줘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베리의 초이카 실험도 많이 봐주세요. 갑자기 분위기 홍보. 글레이스가 생각나는데? 아그니온이 탈락한 것도 다 그 녀석의 스킬 때문이었잖아. 그놈들이 쓰는 스킬이나 반칙 다 한 번 걸리면 끝이라고.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어림없다고 이걸로 박살 내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겠다. 제트 스톤본, 블랙 하울링 비스트를 지켜! 말던데. 화이트 초이카 21화 우정의 파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